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경은 제 침실입니다. 오랜만에 취침 전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 라방. 다들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요? 새벽 4시 반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도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내일이 시험이라서요. 아, 내일이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 타이밍 좋게 자기 전이었어요. 이제 퇴근? 아, 밤에 일을 하시나 보구나. 오, 지금이 다들 시험 기간이군요. 오늘이 10월인데, 중간고사인가? 2학기 중간고사? 졸업 작품 때문에 밤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되게 뭔가, 이 밤을 되게 열심히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저와는 다르게 전 빈둥빈둥 되다가 튼 건데, 되게 열심히 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화이팅입니다. 부디 시험. 아니 근데 4시 반까지 공부를 해요. 대단한데요, 집중력이. 사실 뭐 지금 시간이면 좀 빈둥빈둥 되다가 깨거나 아니면은 낮잠을 자서 밤잠이 안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 강대생들 화이팅! 준현98님께서 강대생이라는 건 강릉 원주대생인가요? 저의 후배님들? 강대생들 화이팅입니다. 모든 대학생들 다 화이팅. 중간고사 화이팅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생. 가대생도 화이팅. 가천읍과대. 전장학과 17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현 후배님. 대학원생도 응원해주세요. 대학원생 분들도 너무나도 화이팅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신 대학원생 여러분. 저는 전장학과 22학번이에요. 저랑 학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대학원. 저도 참 대학원이라는 곳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지금이라도 꼭 한번 뭐 일반 그런 랩실의 대학원은 못 가겠지만,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나? 그런 대학원을 가보고 싶기는 한데, 물론 뭐 음악 대학원은 아니고요. 제가 하던 전공을 살려서 가보고 싶습니다. 뭐, 전자 계통이나 혹은
컴퓨터 계통 혹은 IP 계통, 네, 으로 대학원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바로 취업을 하는 바람에 못 갔는데, 뭐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꼭 대학원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뭔가 사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석사 혹은 박사가 된다는 건. 그런 힘든 일을 한번 사는 인생에서 한 번도 못 해본다는 게 뭔가 한이 될것 같아서 나중에.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내비치면 찐 대학원생 분들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생이 무슨 쉬운 대학원 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작사의 노래입니다. 너에게 닿기를. 언젠가 제가 쓴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음감회랄까요?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도 언젠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자다가 잠깐 깼는데 새벽 라방 듣게 될줄 몰랐어요. 오랜만이다. 아이고.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다들. 제가 뭐 라이브 방송 자체, 이 새벽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벽 라방만의 확실히 묘미가 있어요. 이 한분한분알 것만 같은, 기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새벽 라방 묘미가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제 유튜브에는 프롬 빈센트라는 노래를 버스킹, 지난 버스킹에서 불렀던 버전을 올렸습니다. 많이들 관심과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애정하는 제 노래예요.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가 이렇게 나눈 편지 내용을 보면, 서로가 이제 풍경들을,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저도 보면서,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편지를 자기 본인 친구에게 남겼다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겼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입장이 돼서 편지를 쓴다면 이런 편지를 쓰려나 하는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취방이 예뻐요. 네, 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의 아침 햇살을 막아주는 안마 커튼이고요. 이거는 저희 친형이 선물해준 조명입니다. 무드 등 모두 미쳤다고 말하지. 그쵸, 그쵸.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 빈센트 반 고흐에게 미쳤다고 말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뭔가 지금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요. 제가 누워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이야기 하다가 피곤하면 말씀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눈 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졸리진 않네요. 아무튼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뭔가 빈센트 반 고흐 생애 영화 중에 고흐 영혼의 문턱에선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반 고흐는 이제 죽어서야 자기 작품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참 그런 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떠나서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 자체가 본인이 죽어서야 본인이 남겨놓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기억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나눈다는 게 어떤 비극일까, 혹은 희극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빠졌던 적이 있는데, 한때는 그게 굉장히 어쨌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화가로서 기억된다는 게, 예술가로서 기억된다는 게 굉장한 희극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작품을 그려내 나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 그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영화는 제가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정원님이 가사 작사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들을수록 그 노래를 더 사랑하게 돼요. 제 노래 중에 제가 쓴 노래 중에 궁금하신 곡에 대해서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고흐가 미래로 와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격하는 드라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아, 어떤 영화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였지? 저도 알고는 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 그런 내용 자체가 사실 뭔가 고흐가 그 상황들을 못 느꼈고 못 누리고 못 나누고 못 못 나누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영화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영화를 만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 이야기가 좀 너무 딥한 느낌인데 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가사 뭐 작사 혹은 작곡 제가 했던 노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어쨌든 제 노래니까 제가 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 노래를 맨 처음 쓰게 됐던 그 순간, 그러니까 맨 처음 구상하게 됐다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다시금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감정을 다시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위로 아주 좋아합니다. 위로. 위로는 영어 이름이, 영어 제목이 grow up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 위로할 때 이런 위로이기도 하지만 내가 좀더 위로 올라가는 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은 곡인데, 위로는 이제 사실 한 소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완성했던 노래였어요. 그한 소절은 갑자기 왜 자꾸 프롬비센트가 생각이 나지? 그 소절이 그 웃으며 울었던 그 소절 있잖아요. 웃으며 울었던 그렇게 어른이 된 난. 낯설은 사람들 날카로운 표정에 눈물 흘러도 웃으며 울었던 그렇게 어른이 된 난. 이한 구절,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한 구절을 먼저 착안해놓고 쓴 노래였어요. 위로라는 노래는. 나머지 앞뒤의 내용들은 이 하나의 구절에서부터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온 내용들이었어요. 낯설은 사람들 날카로운 표정에 눈물을 흘려도 웃으며 울었던 그렇게 어른이 된 난. 딱이 구절을 먼저 써놓고, 이 구절에 대한 멜로디를 먼저 써놓고, 그리고 쭉 나머지 내용들을 채웠던,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그 낯설은 사람들의 이제 사회에 나오면, 사회가 됐던, 어쨌든 학교가 됐던,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자아가 이제 확실히 확립이 되고, 그런 내가 전부 기억할 수 있는 나의 시절에, 제일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낯설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표정이 굉장히 사실 차갑고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날카로운 표정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갈 때도 많은데, 그런 표정과 말들에 눈물이 흘러도 그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마냥 울고 울어버릴 수가 없어서 웃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렇게 웃어버리고 마는 상황에서 또 눈물이 흐르는 걸, 그게 실제로 눈물이 흐르는 거였든 혹은 속으로 흐르는 거였든 그런 걸 이제 처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네, 이 노래를 쓰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들거나 녹음할 때 가장 마음을 많이 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사랑하는 사랑했더니죠. 저의 데뷔곡. 네.
사랑하는 사랑했던은 제가 2019년에 냈죠. 근데 쓴 거는 진짜 오래된 노래예요. 진짜 맨 처음에 그 데모 버전을 쓴건 2013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했던의 찐 데모 버전을 처음으로 딱 써서 완성시킨 건 201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 노래였죠. 그러다가 어쨌든 그거를 제가 악보화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가공이 되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 노래가 바뀌어갔어요. 맨 처음 버전에서와 다르게 그렇게 조금씩 6년이란 세월을 조금씩 바뀌어가며 결국에 네 완성이 된게 2019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원래 맨 처음에 원곡은 조금 다른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달랐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노래의 방향성이 확 이렇게 아난이 방향 이 노래는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과 일들을 겪으면서 노래에 갑자기 노래가 됐죠. 원래는 하나의 흥얼거림이었다면 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속에 저의 가치관 혹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그 노래가 흥얼거림이 아닌 노래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갈피가 없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 사랑했다는. 그냥 주제가 없었어요. 이 노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내용은 있었지만, 뚜렷한 목적과 주제가 없었는데, 너무나도 뚜렷한 목적과 주제가 생겼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참, 그러고, 너무나도 신기한 건 제가 그걸 2020년이죠. 2020년 맞나? 네, 2020년에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에서 명명식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랑했다니 불렀었거든요. 그때 참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나의 그간 네, 이 시간을 많이 담고 있는 노래를 이런 자리에서 나를 명명하는 자리에서 한다는 게 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어요. 저 스스로에게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명식 때 노래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도 다른 이제 탑10 여러분들은 신곡들을 계속 낼 때마다 탑10 콘서트에서 명명식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콘서트 때도 저는 계속 사랑하는 사랑했다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뭔가. 그 당시에는 신곡, 저도 그 당시에 신곡을 굉장히 많이 냈지만, 그냥, 나를 어쨌든 명명하는 그 자리라면, 사랑하는 사랑했던 이란 노래로 결국에 나를 명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사랑하는 사랑했던 썰입니다, 노래.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노래니까요, 이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랑의 떠를 들으면 창법도 그렇고 노래 굉장히 그러니까 노래가 물론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그 노래를 이제 작업을 한건 2018년이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뭔가 지금의 저와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데 그 노래를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때 제가 너무 보이고 그때 제가 너무 들려서 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를 뭔가 마주하는 느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코앞에서 저도 좋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좋아해 주셔서 도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 도착이란 노래는 사실 제가 쓴 가사 중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도착이에요. 제가 쓴 작사 중에는 도착이란 노래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 뭐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겹겹이 약속을 겹겹이 잡아서 제주도에 이렇게 며칠씩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카페에서도 작사를 하고 가사를 쓰고 뭐 약속을 하다가도 이렇게 제주에서야 뭐 약속을 해봤자 막 그런 북카페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 때도 항상 또 들고 와서 나는 작사해야지 하면서 썼던 가사였거든요. 네, 당시에 올림픽이 하고 있었는데 하계 올림픽이 펜싱이랑 막 이런 것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물론 그분들에게 전달이 안 됐겠지만 그냥 수신자 미상의 편지를 그냥 보내고 싶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노래를 썼었습니다. 근데 다 쓰고 나니까 노래 가사가 되게 저는 진심으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쓴 가사지만 아직도 저는 제가 쓴 가사 중에는 도착을 가장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뭐 다른 곡 그러니까 뭐전 세계에 나와 있는 다른 곡들 대비 명작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쓴 노래 중, 네,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착이라는 노래는 부끄럽지 않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쓴 노래야 이러면서 물론 뭐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조금 덜 아픈 손가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 가사는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후회가 남는 가사들 지금에 와서요. 물론 후회하는 것도 굉장히 미련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그런 후회가 남는 가사에 대해서도 그냥
그 시절에 그냥 그게 그 시절의 나의 최선이었겠지라고, 그래 그 시절의 나의 최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자라고 그냥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곡이 도착이에요. 그냥 그 노래는 그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을 넘어선 지금에서도 최선의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절 우리도 가사와 멜로디 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시절 우리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쓴 노래 중에. 그 노래는 사실 싱어게인이 끝나고 썼어요. 싱어게인이 끝나고 싱어게인을 하면서 겪었던 시간과 감정들을 담아서 그냥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엄청 빨리 쓴 노래예요. 그 노래는 한 진짜 엄청 잠깐 만에 쓴 노래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잠깐 만에 쓴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나온 곡이라 생각해요. 후회까지도 그 노래의 의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멋진 말이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래에 남는 저의 후회도 그 노래가 가지는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작사 소재나 분야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참 적어놔야 될것 같은데 막 문득문득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노래 꼭 쓰고 싶다. 근데 많이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적어야겠다. 새벽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길에 너의 우주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너의 우주는, 네, 너의 우주도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약간은 아쉬움이 있는 곡이에요. 물론 너무 사랑하는 곡이긴 합니다. 오늘 라방 앨범 내레이션 듣는 느낌이에요. 아, 제가 했던 내레이션. 그건 잊어주세요. 그 시절 우리는 빨리 쓴 곡이라고 하셨지만 제게 좀 가장 오래 가사를 곱씹고 음미한 곡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빨리 쓴 곡과 오래 고민한 곡이 가사의 의미의 깊이가 차이나진 않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 고민을 해도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곡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면 노래를 완성하는 데 일주일이 걸리진 않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노래 완성은 길어도 한 하루면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수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걸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7일 차에, 만약 일주일 걸렸다 치면, 7일 차에 그게, 맨 처음에 그냥 초안으로 만들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들인 시간만큼 그 노래에 깊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의 깊이는 그 노래를 딱그 쓰는 그 순간에 얼마나 내가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내가 그 노래에 빠지고 그 노래에 이입해서 쓰느냐 그거에서 나오는 것 같지 오랜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그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 곡을 내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세요? 제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해서요? 아니면 혹은 다른 가수분의 리메이크? 찰나의 집중도가 중요한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딱 노래를 그 쓰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그냥 그 노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에 반해? 어? 이런 노래, 이런 가사, 이런 멜로디를 듣는 이 혹은 보는 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쉽게 들을 수 있을까? 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곡이 있고, 반대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쓰게 되는 곡들이 있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깊이 있다. 그러니까, 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얼마나 그냥 그 노래에 집중을 했느냐. 그게 설령, 가령,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일까? 라는 고민이었을지언정, 얼마나 내가 그 고민을 집중해서 했느냐. 라는 거에서 그 노래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지. 고민의 종류와 혹은 고민의 시간, 네, 과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래된 명곡들 리메이크 앨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권님 곡이나 다른 가수분 곡이요. 다 포함해서. 리메이크 하고 싶은 곡 너무 많죠. 사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싶은 곡들 너무너무 많죠. 나는 죽었다 깨라도 이런 가사는 못쓸것 같다 싶은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이영훈 가수님의 일종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나는 가끔씩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며 순간의 진심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순간의 진심,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한 순간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종의 고백. 이런 어쨌든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인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그러니까 너무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가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도 솔직한 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사를 이해 못하는 건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막 이렇게까지 심오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구절이. 그러니까 막딱 들었을 때,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며 순간의 진심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던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딱맨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데, 곱씹다 보면 내가 이건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알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공감이 계속 안 될까? 공감을 할 수는 없, 이렇게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는 걸까라고 또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 이유가 그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도 좋은 가사라 생각합니다. 아, 이영훈 님이 작사 작곡가 아닌가요? 그 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영훈 님은, 네, 그 지금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사에 계시는 이영훈 포크 가수님입니다. 네, 그분의
일종의 고백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곡은 그 곡입니다. 정구님이 일종의 고백 각잡고 커버하는 영상 보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곡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신지훈 가수님도 좋아해요. 라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네, 신지훈 가수님의 시가 될 이야기? 라는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그 노래 첫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무척이나 마음에 드실 만한 구절들이 많거든요. 첫 구절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뭐였지? 딱 기억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들 여기 적어주세요. 아 맞다, 속절없다는 그의 뜻을 아십니까? 난 그렇게 뒷모습 바라봤네.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해요. 아 이거 속절없다는 그의 뜻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뒷모습 바라봤네. 근데 난 속절없게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 얘기잖아요. 와, 거기서 저는 한방 맞는 느낌. 그러니까 노래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방 맞는 느낌 뭔지 아세요? 그 되게 그 구절에서 이미 저는 이 노래에 그냥 홀려버리는 거죠. 사실 노래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여기 비비구구님께서 정구님은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에 귀 기울여 듣고 그 곡을 좋아하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나 한번 가사 한번 들어보겠어? 라고 노래를 처음 딱 재생을 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그게 그냥 그 구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사를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닌데 이미 그 가사에 저는 이미 이 노래에 그냥 그 가사 한 구절로 이 노래의 전체 가사에 그냥 홀려버리는 거죠. 그 가사 한 구절 때문에 이 노래 전체를 저는 이 노래 전체의 가사를 꼭 들어야만 되겠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힘을 가진 시작을 가사를 힘을 가진 가사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 곡이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나 어디 한번 이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듣진 않습니다. 저도. 근데 그냥 노래 자체가 속절없다는 그의 뜻을 아십니까? 이러고 딱 시작하면 딱 듣고 저는 이제 이 노래 가사 끝까지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늘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경외심을 갖는 그런 곡들에 대해서 늘 놀랍고 다시 들을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늘 부러워요, 뭔가. 어떻게 이런 생각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수 있었을까?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운이 따라준다면, 물론 그분들이 운으로 그런 가사를 썼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는 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가사를 쓰려면. 그분들은 그 후에 낸 가사들도 너무 명가사들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적어도 그런 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에게 그런 운이 따라준다면 언젠가 저런 큰 힘을 갖고 있는 노래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싶어도. 정근님 노래 중에 무릎도 첫 소절부터 가사가 노래에 집중시켜요. 미정이라고 라방에서 불러주신 버전도 좋았어요. 파란 부분이.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미정이라고 제가 라방에서 불렀던 거. 무심코 불어온 나라는 물음에. 이거죠? 물음은? 저는 물음이라는 노래를 쓸 때는 사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구절로 가기 위한 길목이었어요. 다 앞에 가사들은 뭐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나는 몇 자의 문장이 되어 문장이 될수 있을까? 뭐 이런 하나의 그 구절로 가기 위한 길목의 앞에 가사들은 그런 길목의 가사들인데 그 문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그 노래를 통해서 남기고 싶었어서 네. 그 노래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결국에 하나의 문장으로 남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도 언젠간 몇 자의 문장이 되어 그날의 갈피로 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왜냐면 그 이야기는 이제 보통 책을 갈피가 없을 땐 제가 문장으로 기억을 하는 문장으로 마지막 책갈피를 기억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였습니다. 난 여기까지 읽었었어. 뭐 이렇게 딱 기억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나의 인생도 어느 날 그런 기억이 될 하나의 갈피로서 기억이 될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도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정근님의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요. 정근님도 가사 너무 잘 쓰시는데. 감사합니다. 뭐 저는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노래들을 쓰기 위한 인고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네. 언젠가 이 시간들이 쌓여서 나의 만족을 허락하는 높이까지 쌓이면 그때는 저도 만족스러운 노래를 써서 내보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노래를 내서 보통 늘 어떤 부분이 아쉽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언젠가는 더 이상의 최선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노래를 쓰고 네. 진짜 후회 없이 나 음악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작사가는 시인이에요. 시인 정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작사만이 아니라 작곡을 많이 물론 작곡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작곡과 작사에 치중한 노래 제 노래들을 좀 많이 할 계획이에요. 지금 연달아 몇 곡을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이 아닌 곡들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작곡과 작사 전부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많은 고민과 많은 채찍질을
물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과 이 시간들도 모이면 또 하나의 명곡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언제라도 멋지셨는데 오늘 약간 본업에 대한 진지한 모멘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쓰시는 가사들을 보면 평소에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정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사 기대돼요. 사실 책은 억지로라도 막 읽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참 읽은 지 오래됐네요. 책은 참 억지로라도 그냥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창작자이다 보니까 결국에 책이라는 건 창작자로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인 것 같아서. 네. 책은 주로 어떤 책을 주로 읽으세요? 보통 저는 시집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막 소설책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자기발전 뭐 이런 자기발전서적 막 이런 것들도 좋아하진 않고 소설 혹은 소설은 이제 문학 소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 책을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어요. 이건 아직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책인데. 에세이도 좋아하죠. 에세이 너무 좋아하죠. 최근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네, 그런 내용의 좀 약간 철학책이랄까? 읽고 있는데 다음에 다 읽게 되면 한번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를 보고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건님 곡들은 노래가 끝나도 들으면 느끼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까지 주어져서 참 좋아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극찬이네요. 사실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쓰고 할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이런 피드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라는 건 저도 이렇게 쓰고 부르고 하지만 제가 쓰고 부른 노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모르는 곳에 그냥 던져지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늘에 흩뿌려지잖아요, 보통 노래들은. 그 흩뿌려진 게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거든요.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닿았을까? 혹은 내 노래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흘러나오고 있을까? 진짜 너무 막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댓글이 됐던 혹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라이브 방송에서 피드백이 됐던 혹은 너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됐던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너무나도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 노래가 내가 그 고민한 시간과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흩뿌려져서
이렇게 닿았었구나 라는 걸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순간이 사실 그런 순간이다 보니까 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실 때마다. 네. 사실 가장 큰 힘이 돼요.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너무나도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신곡 나와서 팬분들이 인스타나 혹은 개인 블로그 댓글로 남기는 곡 리뷰 글다 읽어보세요. 저는 네, 최대한 찾아서 읽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네, 이건 참 솔직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 이야기를 하나 풀어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이야기의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만큼 공허해져요. 근데 그 공허해진 그 자리를 그런 리뷰와 글들과 그리고 이야기들,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들로 다시 채우거든요, 저는. 그리고 다시 채워진 그 자리를 이제 그 자리가 잘 아물면 다른 자리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채워 넣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일부분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나도 늘 감사하고, 다시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데 회사에서 몰래 라방 듣고 있어요. 정관님 목소리 들으니 저까지 새벽 감성 되네요. 멀리까지 정관님 노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게 정말 미국에 계신데도 제 노래를 들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진짜 작은 날개짓이 저기까지 닿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제가 이렇게 느껴보겠어요. 이런 거할 때나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나 느끼는 거죠. 참 너무나도 저에게 큰 힘과 큰 위안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다른 의미이지만, 저도 제가 만든 것에 대한 리뷰 다 읽어봐요. 그게 저에게 달달한 말이 아닌, 쓰디쓴 평가라도 저를 위해선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물론 너무너무 맞죠. 쓰디쓴 평가라도 저를 위해서 너무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결국에 그 쓰디쓴 평가가 가끔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비판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나도 저를 자기객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참 가끔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쓰디쓴 평가를 늘 서연님 맞으시죠? 아이디가 서연이지 해피인데, 서연님을 위해서 쓰진 마세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할 그건 아니지만, 모든 쓰디쓴 그 평가가 서연님에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하루에 정근님 노래를 5시간 이상 차에서 운전하면서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5시간이 된다는 건 참, 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5시간은. 근데 네, 다 그렇게 5시간이 되어 될수 있다는 게참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근님의 노래와 정근님이 저에게 또 그런 일부분이 되어주셔요. 늘 감사해요. 아이고, 말씀만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정근님 노래만 듣는데 너무 네 너무 이렇게 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연말에 얼른 공연 계획이 디테일화되고, 디테일화된 공연 계획을 공지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대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얼른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제 단독 콘서트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이 될제 단독 콘서트이기도 하겠죠. 한 번도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한 번도 한 해에 한 번밖에 콘서트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몇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올해는 한 번만 하게 됐네요. 그런 한 번의 시간을 누구보다 알차게 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진짜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언제예요?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나오면 바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비수면 중이세요? 아직 비수면 중입니다. 네. 친구랑 꼭 같이 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바다 건너 가고 싶네요.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기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욕심을 많이 담은 그런 공연을 하고 싶어요. 다시 없을 그런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욕심이 많거든요. 지금 많이 욕심이 많아졌어요. 공연을 안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딱 1년이 됐네요. 그런 그동안 많이 쌓인 욕심을 많이 풀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해서 성황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출근인데 아직 비수면 중이시구나. 저도 일을 나가야 됩니다. 좀 있으면. 네, 근데 아마 비수면 상태로 나가거나 한 3, 4시간 자고 나가게 될것 같아요. 얼른 조금이라도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원래 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괜찮지만은. 좀더 쉽고 대중적인 곡들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겠지만 정권님이 힘에 겨워 정권님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 욕심일까요? 아니요, 욕심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제가 쉽고 대중적인
곡들을 못 쓰는 거예요. 네, 쓸수 있는데 뭐안 쓰고 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능력 밖이기 때문에 그냥 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쉽고 대중적인 곡들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분들은 그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고요. 네.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네, 제가 그 능력이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11시에 시험이 있는데 잠을 자야 될까요? 당연히 자야죠. 네, 잠을 자야 이 두뇌가 빨리 회전돼서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안 자면 오히려 피곤해서 시험 시간이 졸아요. 제가 뭐뭘 알겠냐마는 그냥 제 어림짐작으론 그렇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벌써 제가 라이브 방송을 70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올 거라 생각해요. 정권님께서 쓰는 정권님의 이야기를 해도 대중의 사랑이 함께 딸려오는 아발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도 대중이잖아요. 그럼 이미 저는 대중의 사랑이 함께 딸려오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진아님. 새벽에 반갑습니다. 오늘 라방 너무 좋네요. 사랑 가득 새벽. 네, 저도 오랜만에 이 새벽, 참 새벽 라방에서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 참 저도 왜인지 모르게 뭔가 얼굴을 공개하고, 보통 라방에서는 얼굴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개하고, 영상 통화하듯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뭔가 재미없는 얘기 혹은 무거운 얘기가 될까봐 좀 조심하게 되고 괜히 좀더 오버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어쨌든 안 자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할수 있는 시간이니까. 뭔가 더 서슴없이 이런 얘기 할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나왜 마음이 왜 이렇게 몽글몽글하지, 오늘? 몽글몽글해질 만한 시간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얼굴 공개 안 하고 불끈 방에서 까만 배경으로 하던 새벽 라방. 진짜 옛날 얘기네요. 오히려 라디오 같아서 좋아요. 저 왠지 오늘 만든 빵들이 다 몽글몽글한 느낌일 것 같아요. 빵을 만드시는구나. 스타 나인 세일러님, 강건우 기타리스트님, 오랜만입니다. 너무 좋아요. 정군님과의 이런 시간. 저도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런 평소에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서스름 없이 할수 있는 이런 시간. 모쪼록, 여러분의 오늘도, 안녕하길 바라겠습니다. 신기하게 매번 새벽 라방 하실 때마다 우연히 깨어있어서 이런 얘기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한번 혼자 술을 먹으면서 해봐야겠어요. 좀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에 버스킹 라이브 올리셨던데 어디서 한 건가요?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한강,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했던 버스킹이었습니다. 제가 공지를 하긴 했었는데, 인스타에. 공지 못 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뭐더 열심히 한번 공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저도 술 마시면서 볼래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잘못 마십니다. 사전 공지해주세요. 저도 가능하면 낮술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술을 잘못 먹지만은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라방 듣고 정권님 노래도 다시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네. 필요한 모습으로, 네. 제 노래가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버스킹 라이브 갔었는데, 뒷배경이 아파트가 보여서 한강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약간 줌인을, 그러니까 줌을 땡겨서 한강 또그 아마 보셨던 버스킹 라이브일 텐데 줌을 땡긴 영상이어서 조금 그 괴리감이 있으셨나 봐요. 똑같은 버스킹이었습니다. 네. 그때 진짜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연말에 공연하기 전에 한번더 버스킹을 하고 싶긴 하지만 벌써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버스킹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는 꼭 연말 공연만큼은 별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하게 돼서 네 그때는 꼭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쪼록 네, 이제 벌써 6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이라도 자고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네. 잠시 후에 일어나셔야 하는 분들 혹은 이미 일어나 야 하는 분들 일어났어야만 하는 분들 뭐 계시겠지만 모두 좋은 여름이로 좋은 아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공연 언제예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아직 명확하게 날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 11월 중으로는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지고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공지 누구보다 늦지 않게 할 테니 그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머지않아 우선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머지않아 뵙도록 하죠. 건강한 모습으로. 네. 지금까지 저의 주저리주저리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아침,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